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되죠?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는 오토바이를 뭐라고 그러죠? 끌바. 끌바. 예. 어, 맞아요? 아, 끌고 가는 자전거는? 끌자. 끌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없는데. 누가 그렇게 그냥 해본 거야?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빨간불이에요. 아하. 올스톱이고 횡단보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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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대각선이 여기. 아~ 예, 모두 다. 이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그죠? 발로 가야 돼요. 네. 이 오토바이 어떻게 갈까요? 아주 신박하게 갑니다. 어? 신박하게? 어, 신박하게. 어? 신박하게? 어, 신박하게? 보시죠. 이런 말이야. 이거 저것 좀 앉아 있어서 그치 안 되고 나랑 횡단보도 걸어가. 진짜 진짜 왜 맞아 그게 지나간 다음에 그만 지나간 다음에는 다른 분은 저 끌고 가시네. 오 저분은 그러네. 저분은 끌고 가잖아. 야 박수야. 야 야 짱이야. 저분은 끌고 가잖아요. 안 좋은 애랑 좋은 애를 동시에 보여주네요. 이게 보행자예요? 아니면은 애매와 정석 사이에서? 편법이네. 네. 저런 건 일종의 잔머리라고 그러나? 네. 그래도 찍힐 텐데, 그냥. 그러니까. 네. 걸어서 간 거네. 근데 저거는 저건 위반이죠? 저렇게 앞에서 가면. 아, 앞에서 잘못도 안 되죠. 아, 저 걸은 게 아니라 뜬 거죠? 저런 거는요, 일단은 단속해서 네. 본인이 불만 있으면은 그럼 직결 심판 청구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단속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용도가 따로 있어요. 제 애기 말이야. 저 앞에. 애기, 애기. 이야, 발로 가네. 우와. 귀여워. 이야, 귀여워. 애기, 애기. 발로, 발로, 발로. 아, 귀여워. 네. 아, 귀여워. 저런 게 있어. 페달 없는 자전거가 있어요, 애기용. 아니, 네, 그래도 저게 그냥 밸런스 자전거래요. 빠르니까. 네, 애기들 주로 타는. 아, 저런 게 있구나. 귀엽다. 그런 것 같아. 약간 어디 출동하러 가는 것 같아. 아, 아빠랑. 옷도 노란 점퍼 입었어. 그치? 예쁘네. 어디 가나 했더니 그 앞에 자전거가 아빠 자전거고 이 애기가 따라가고 또 김밥 따라가는. 특이하네. 원래는 아빠가 뒤에서 쫓아가는데 강하게 키우지. 아빠는 달리고 애는 뒤에서 쫓아가고. 근데 아까 그 오토바이는 이런 것도 아닌데 이번에 애기들 타는 게 있대요. 근데 저 헬멧까지 딱 썼잖아요. 그죠?